요거 2차 곡선 파트 제일 첫 번째 파트고 포물선인데 포물선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포물선이 원래 어떠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할 때 이게 성립할 때 얘를 보고 우리는 포물선이라 하자라고 하거든요. 됐나? 그게 뭔지부터 봅니다. 자, 이거 왜 하냐면 평면 위에 한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주어질 때점 F와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의죠 지금. 이 정의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때이 정의로 문제 푸는 것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이 Y축 아닙니다. 어떠한 X축 위에 한 점이라 칩시다. 이 점은 내가 일부러 그냥 X축이라 잡아놓은 거고 이 그림에서도. 그럼 X축 위에 한 점을 F, 요 점을 우리는 앞으로 초점이라 불러요. 이 초점이 있는데, 이 초점과, 됐나요? 이 포물선의 요거를 우리 꼭점이라 부르거든요? 요 거리가 같은 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곡선은 쳐다보지 말고 이거야. 어떠한 초점과 직선이 하나 있을 때, 보세요. 이거에서 뭐 안에 만약 여기에 이런 점이 있다. 여기 x,y라고 칩시다. 됐나? 근데 요 점과 요거의 거리랑 얘와 얘의 거리가 같게 되는 지점의 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뭐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그냥 당연히 수직으로 그어져요. 수선의 발로. 그럼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같은 점들이 쭉 모인다면 그 모임 모양의 그 점들이 모인 그 모양이 뭐로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차함수 그 그래프 모양처럼 포물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제일 이게 여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맞지? 요런 식으로 점들이 만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요 선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요 선을 보고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가 지금 뭐였다? 어떠한 점, 요걸 우리는 초점이라 부릅니다. 포커스. 그래서 이 초점, 요 초점과 뭐, 임의의 한 점이 요 임의의 선, 직선과 같은 거리를 이루고 있을 때, 됐나? 그리고 요 직선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준선이라 불러요. 준선. 됐나요? 이해되나?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러한 점들의 모임. 결론적으로 이거 거리 같다는 게 우리가 지금 배워가게 되는 포인트인 거죠. 이해되나? 자, 이때, 요 식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됐나요? 요거 어떻게 구하냐? 좌치 방식이죠. 자, 임의의 한 점을 x,y라 한대요. 됐나? 그리고 f라는 점을요, 임의로 p,0이라고 둡시다. 내가 x축 위에 뒀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내가 요 점을 P,0으로 두면 요 점이 Y축이 되겠죠, 요 점이. 왜냐하면 요게 P면 요게 0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까지 길이가 P니까. 그럼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또 P겠죠? 그럼 좌표는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P가 돼요. 그러면 자, 요 점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P,Y가 될 거고 요 점은 X,Y가 될 거고 이 점은 P,0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는 얘와 얘의 거리가 같다니까 요 거리로 풀어보는 거죠. 그럼 거리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X에서 마이너스 P 뺀 거. X 플러스 P의 제곱. 내가 이거 적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알겠어요? 내가 타운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줘요. 알겠니? Y에서 Y 빼면 뭐 나와요? 0. 제곱한 거 루트 쉬운. 거리랑 뭐랑 같아요? 이 거리도 같다 했죠? 뭐, x-p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뺀거 제곱, y 제곱, 에 루트 쉬운 거랑 같대요. 요거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버리면, x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요. 맞나요? 자, 이때, x 제곱과 p 제곱은 양쪽에 둘다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남는 것만 적어서 어떻게 하냐. y제곱은, 자, y제곱 냈죠? 그럼 얘 넘어가면 얼마 돼요? 4px 되죠. 이게
포물선에 대한 식이에요. 됐나? 그럼 이 P가 지금 뭐다? 초점, 기본 형태의 초점의 좌표를 P라 부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다시 포물선의 정의가 엄청 중요한 거야. 포물선이란 거는 준선과 그러니까 초점에서 어떠한 점하고의 거리가 준선하고 이르는 거리하고 같게 될 때 그러한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된다? 포물선이 된다. 이해되겠어요? 됐죠? 우리가 배운 2차 곡선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인데요. 그 타원과 쌍곡선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공식으로 본다면. 근데 포물선은 좀 다르기 때문에 포물선 내용은 좀 봐놔야 돼. 이해되겠니? 자, 일단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포물선이라 한다. 자, 내가 식을 적어버렸는데 지금 여기 나오죠? 봅니다. 지금 형태에서 항상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위로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는 안 나오나요? 식을 꼬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 형태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오는 비슷한 케이스가 쌍곡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곡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봐. 똑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P가 양수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 2차함수라 부르는 거 맞죠? 이거 2차함수 맞아요. 실제로 Y는 4P분의 1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 말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우리 Y는 뭐 X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Y제곱으로 나온 게 우리가 금방 했던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Y축이고 요게 P면 요것도 P.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고? 준선이라 부르고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고? 꼭지점이라 부르고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고? 초점이라 부르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똑같이 성립합니다. 얘도 얘를 초점이라 부르고 얘는 꼭지점이라 부르고 얘를 보고 준선이라 부르겠죠. 됐나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둘 다 P가 양수일 텐데 P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음수면 이렇게 나와요. P가 음수면 반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얘도 위로 볼록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면 자 얘는 초점의 좌표는 P,0입니다. 됐죠? X는 마이너스 P 이게 준선이에요. P,0이니까 당연히 Y축 거리에서 2배간 맞죠? 원점 0,0이죠 꼭점이. 그리고 축의 방식은 그냥 X축 Y축인데 이거 뭐 크게 언급은 하진 않지만 축의 방식은 이거 대칭하게 해주는 축이 선이니까 별 내용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Y 위에 있기 때문에 0,P예요. 됐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P, 0,0, X는 0. 됐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식을 배우면 항상 이 함수 또는 뭐 그래프라 부르면 방정식이라 부르면 얘들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많이 언급했잖아. 맞지? 자 평행이동 배웁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은 뭐냐? 똑같아요.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 그러면 원래 기본 형태가 뭐였어요? Y제곱은 4PX였거든. 맞지? 그러면 X 대신에 X-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면 Y 대신에 Y-N을 집어넣으면 된다. 얘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죠? X제곱은 4PX니까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다시 Y제곱으로 나오면 기본적인 P가 양수라는 과정에서 Y제곱은 그래프가 이거고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거예요. 이거 되겠나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리고 일반형이죠. 일반형 우리 뭔지 알죠? 맞지? 자 일반형이 뭐야? 축이 X축이래요. 축이라는 말이 뭔데요? 대칭하게 접히는 선 맞지? 축이 X축이야. 그러면 X축이 이거라니까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맞지? 이렇게 생기니까 Y제곱은으로 시작할 거고 맞나? 일반형이니까 다 풀어놓은 겁니다. 완전제곱식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마찬가지 반대 개념이고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XY에 대한 항은 없어요. 알겠나? 그러니까 뭐 X, 뭐 Y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죠. 별거 없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을 구하라 돼 있는데 F라고 문제 줬지만 이게 2분의 1,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 맞지? 자 이게 지금 굳이 따진다면 이거죠. 요게 쌤 2분의 1,0 이라는 점이고 요걸 우리 F라고 한대. 그리고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고 초점이라 불러도 되고 지금 여기 점으로 나왔지 맞지? 얘를 보고 준선이라 불러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왜? 이 길이랑 같습니다. 맞지? 이게 포물선이잖아. 자, 그러면 아까 이 기본 형태부터 해볼까요? 이거 지금 C가 어떻게 돼요? Y제곱은 4PX잖아. 이거 만들어도 돼요. 아까 쌤이 증명하는 건 보여줬죠. 그렇게도 많이 푸니까요. 됐죠? 지금은 기본 공식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좀 이따 만드는 걸로 해보고. Y제곱은 4PX거든. 여기서 P가 이 초점이거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쌤 얘는요 y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2x가 되겠죠. p가 2분의 1이니까요. 이해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두 번째 0,-4와 y는 4. 그러니까 얘는 요 점이 0,-4라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y는 4라는 직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됐나? 됐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길이야 이 길이 같아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왜? 얘도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길이랑 뭐하다? 같다. 여기도 이 길이랑 뭐하다? 같다 이거거든. 맞지? 그러면 얘는 아 요렇게 생긴 놈은 x제곱은 4py거든요 원래? 맞나요? 근데 여기서 p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4잖아 맞지?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제곱은 마이너스 16y 되겠죠. 이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식으로 만들어볼까요?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이 점을 뭐라 하자? x,y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 점은 뭐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y입니까? 이 점은 2분의 1,0이고요. 그러면 아 만들어 봅시다. 쌤 얘는 얘와 얘 거리 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의 제곱 이거랑 같습니다. 뭐가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랑 y의 제곱이랑 같다. 같다 풀고 바로 이 항까지 정리합니다. 그러면 제곱에서 날라갔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는이죠. 0이니까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이거 이항함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x 이항하면 2x는 얼마 돼요? y제곱. 그래서 y제곱은 2x. 맞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식도 많이 안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되겠죠? 그 다음 5번에는요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거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아까 우리 일반적인 그래프는 초점이 전부 다 x축 위에 있었죠. 그럼 얘를 그대로 옮겨 들어갔지. 맞지?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쌤 한번 봐줄게요. 자 지금 준선이 마이너스2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2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곡선이 또 여기 어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나요? 포물선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요 꼭지점이 여기 있다 치면 요 라인 안에서 대충 쌤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요 점이 뭐가 돼요? 초점이 되겠죠. 맞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점이. 근데 이놈이 지금 얼마 나왔다? 3,4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때 이식 구하라는 거죠. 맞지? 자 내용 한번 보고 갑시다. 어차피 원래 y제곱은 4px라는 그래프에서 맞나요? 원래 기본의 초점은 뭐였어요? p,0입니까? 맞나요? 그리고 준선은 어떻게 돼요? 준선은 갈로 하지 말고 x는 마이너스 p 뭐 그리고 꼭지점은요? 0,0이에요. 맞아? 그러면 얘가 초점이 이만큼 들어 올라갔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평행이동 내용 바로 언급해서 갈게요.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n의 제곱은 4p의 x-m이 돼요. 맞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초점도 그대로 옮기겠죠. 맞죠? 꼭지점도 그대로 따라 똑같은 규칙 따라 움직일 겁니다. 준선만 위로 움직이는 건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지? 자, 그러면 똑같이 가면요. 얘는 어떻게 돼? 초점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M. 그럼 P 플러스 M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M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준선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가로졌네. 준선 X는 마이너스 P에서 M만큼 가겠죠. 맞지? 꼭지점은요? M,N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게 봐봐. 여기 있는 P, M, N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잘 봐봐. 여기 나온 초점 이놈과 준선에 있는 이놈을 두 개 더하면 얼마나 돼요? 2m. 2로 나누면 m 나오죠. 다시 더하고 2로 나누니까 x축의 평행 이동값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이 x의 값 맞아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적어놓을게요. 얘는 p 플러스 m n이거든. 얘는요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m은 얼마다? 마이너스 2고 P 플러스 M은 얼마다? 3이다. 두 개 연립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게 풀면 두 개 더하면 2M은 1이니까 M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되고요. M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P값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5 됩니까? 맞죠? 그리고 N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지금 여기 N 있어 없어? 꼭점은 언급 없으니까 여기 나왔죠? 얼만데요? 4잖아 맞지?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아는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쉽고 아, 끝났죠?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 원래 기본 형태는 쟤였어요. 이제 이거죠 우리 보는 거. 맞지? 뭐 Y-4의 제곱은 맞나요? 4P인데 P가 지금 얼마야? 2분의 5야. 그럼 얼마 돼요? 10. 그 다음에 X-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요 내용을 잡아놔야 돼. 머릿속에 있고 식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달달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쌤 이거 두 개는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우리 익숙해지면 그렇게 풀겠죠.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더 하니까 2분의 1. 아, 1. 맞지? 2로 나누니까 쌤 X축으로 2분의 1만큼 움직였군요. 맞나? 두 개 빼면 또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빼면? 얘 초점에서 점에서 빼면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 5. 그럼 얼마 돼요? 2로 나누면 P값 2분의 5 나오죠. 맞지? 이렇게 빨리 된다고요. 나중에 풀 때는 X에서 X 뺀다. 점에서 빼야 돼요. 점에서 선을 빼면 뭐가 나온다? P값이 나온다. 이렇게 빨리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내용 되고 난 뒤에 하는 거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은요. 똑같은 내용을 한번 더 할게요. X제곱은 어떻게 돼요? 4PY라는 식이 있어요. 맞나? 얘의 기본 초점은 뭐예요? 0,P가 돼요. 맞죠? 얘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2차함수 꼴이거든. 맞지? 0,P가 됩니다. 축이 Y축이니까 Y축 선상에 초점이 있겠죠? 0,P. 그러면 준선은 어떻게 돼요? X는? Y는? 마이너스 P입니까? 꼭지점은 당연히 0,0이죠. 맞지? 똑같이 가봅시다. 얘도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입시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M의 제곱 더하기, 아니지. 는 4P의 Y-N 됩니까? 자, 똑같이 움직였다. 그럼 초점 어떻게 돼요? N, P 플러스 N 되겠죠? Y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맞나요? 준선은요? Y는 마이너스 P에서 어차피 똑같이 얼마만큼? N만큼. 꼭지점은요? N,N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 정리하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똑같이 5번의 셈 얘는요 준선 1이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봐봐. 여기 1이죠. y는 1. 됐나요? 이거 x축은 버립시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아마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지금 뭐 돼 있어요? 1, 마이너스 3입니까? 그러면 요 선상이 어딘가 있을 때 요 점, 요거와 요거 같은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맞지? 그럼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안다고. 쌤, 이거 1이고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총 길이 4고요. 그럼 여기 2, 2네요. 맞지? 그럼 P가 2네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우리 그래프로 따진다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X축이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이걸로 풀어보자고.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P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얘는요 뭐가 돼요? M, P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정리해보자고. 그러면 쌤, 얘는 P 플러스 N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P 플러스 N이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정리하면 N값 얼마 되죠? 마이너스 1 나옵니까? P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됩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Q 얼마 돼요? 저 N, M이죠. M. M 얼마요? M은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게 전부 다 1이니까 뭐 원래 기본이 0이었잖아. 맞죠? 원래는 0,0에서 시작했을 거거든. 됐나요? 그럼 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x-1의 제곱는 p 얼마네요? 마이너스 8p. 그리고 y? 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리고 y 플러스 1이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할만해요. 이게 안 익숙해서 그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 보면 알겠지만, 쌤, 여기 있는 y 값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얼마 돼? 마이너스. 이게 평행이동 값이야. y에. 그러니까. n이겠죠. 그러니까. 맞지? 점에서 얘 빼면요. 마이너스 4가? 그거 2로 나눈 거. 이해되죠? x의 값은 초점에 x좌표 잡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초점과 좌표, 초점의 좌표가 준선, 그리고 꼭점 다 구하래요. 일단 포물선만 만들어내면 되나? 한번 해봅시다. 자, 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봐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이로 나와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8x 마이너스 17 이왕 했는 거고 지금 여기 플러스 1 해주세요. 이것도 플러스 1 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요것이 마이너스 16이가 그럼 8로 묶어내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2 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원래 기본 p가 얼만데? p가 원래 기본 p가 2죠. 그리고 평행이동 m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2. 맞나요? n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1. 맞나요? 그러면 아까 내가 우리 초점 어떻게 구한다 했죠? 선생님이 금방 지웠는데 원래 기본 초점은 뭔데요? y제곱은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p, 0이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였고 꼭점은 0,0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다 나왔잖아. x좌표, y좌표 다 나왔잖아. 그러면 뭐부터 하래? 초점부터 할까요? 초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원래 뭐였다? 원래 초점, 지금 p가 2 났으니까 원래 초점은 2,0이었어. 근데 얘를 x축으로 이동하고 y축도 이동했거든, 지금. 얼마? 그러니까 2 더하기 2 맞나요?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이해되나? 또 준선은요? 원래 준선은 뭐였어? x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였는데 얘는 y축으로 이동은 그대로죠. 선은.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꼭지점은요. 원래 기본이 뭐였다? 0,0이었는데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m,n이 된다 했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2,1이 된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맞지? 대략 그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요거 넘어오면 4y-21이가 25에 마음대로 붙였으니까 25 붙여줬어요. 그럼 얘는 x-5의 제곱되고요. 얘는 4y-4니까 4로 묶어내면 얼마 돼요? y-1입니까? 그럼 여기서 p가 얼만데요? 1이죠. m 얼만데요? 5죠. 맞나요? n 얼만데요? 1이죠. 됐어? 그럼 원래 초점 구합시다. 쌤, 얘 초점 원래 뭐였어요? 원래 p콤마 아니야? 0콤마 x제곱이니까요. 뒤에 게 초점이죠. 0콤마 p였는데 맞나? 0콤마 p였는데 여기에서 평행이동했는데 x축을 얼마만큼? 5만큼. y축을 얼마만큼? 1만큼. 됐나요? 기본 틀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달달 외우려고 안 해야 됩니다. 쓰다 보면 어차피 다 외워져요. 맞지? 그 다음에 준선 구합시다. 원래 기본 준선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 쌤 뭐 잘못 적었나 이거? y 플러스 1 나오는 왜? 아씨 미안하다. 이거 두 개 다 한번 나와요. 이거 두 개 다 한번 나와. 4. 그럼 이거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되나? 아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꼭지점은요? 됐나? 그러면 이거 읽어주기만 하면 되죠. 5,0,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할만하죠? 자, 그 다음 초점과 포물선이 한 점이 주어진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요. 공식에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당연히 학교 시험에 이게 초점이라고 언급 안 해도 기하 파트니까 초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애들 알고 있겠지만 F라고 안 주고 그냥 3,1이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이 아닌데 초점이 되는 점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누가 그걸 보고 초점인지 알아야 되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거든.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3,1 준선이 y축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하다는 말은 이게 y축이니까 준선은 x는 뭐로 생기겠지. 그럼 기본 형태는 뭔데요? y제곱은 4px입니까? 근데 이거 딱 봐도 평행이동 됐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내가 뭘로 바꾸자? y-n의 제곱은 4p의 x-m. 이런 형태일 거다라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봅시다. 준선 알아요? 몰라요? 준선 몰라요. x는 뭐 k. 됐나요? 그리고 초점은 알죠? 그럼 얘가 지금 뭔데? 3,1이래요. 그럼 내가 대충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얘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나? 그럼 이 점은 내가 뭐로 잡으면 돼? x,y로 잡으면 되지. 우리 아까 했잖아. 내가 증명할 때 보여줬죠. 그래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요 점 좌표 뭐예요? K,Y가 되겠죠. 됐나요? 이제 식 만듭시다. 첫 번째 얘 거리 얼만데요? X-K의 제곱 더하기 Y-Y의 제곱 0 루트랑 뭐랑 같다?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가. 자, 여기까지 넣으면 얘는 그냥 일단 X-K의 제곱은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 건 내가 알아요.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뭘 지나요? 6,5지만 초점은 지나지 않습니다. 초점은 지나는 점은 아니에요. 뭘 지난다? 6,5를 지난대. 자, 집어넣어 봅시다.
이거 두 개 나오겠다, 맞지? 2차식이니까요. 6, 5 집어넣을게요. 그럼 6 집어넣으면 얼마 돼? 6 마이너스 K의 제곱은 6 집어넣으면 3 제곱 9, 5 집어넣으면 4 제곱 16. 이거 25네요. 그러면 아, 쌤이 여기 나오는 6 마이너스 K라는 놈은 뿔마오예요. 맞나? 그러면 아, K 이게 5 될라 그러면 K값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5 될라 그러면 K는 11 돼야 되죠. 맞지? 이거 집어넣으면 답이죠. 맞지? 이 식 정리합시다. 첫 번째, 여기 1 집어넣을게요. 여기 1 집어넣습니다. 지금 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다. 1 집어넣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아, 이거는 놔둡시다. 어차피 y는 우리 그대로 놔두니까. 그러면 요거 요거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다 이항하면 되나? 그럼 얘 풀면 얼마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가? 요거니까 플러스 4x 맞지? 요거 넘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고? 이거 넘어가야 마이너스 8이가 4의 x 마이너스 2입니까? 뭐 요렇게 해도 되고 또는 k값 지금 찾았잖아. 그럼 이게 지금 얼마다? 1이다. 그럼 요게 지금 1이지? 요거 3이지? 지금 x값 말이야. 우리 알고 있잖아. 요렇게 하면 이거 길 갔던 거 알고 있잖아. 여기 1이고 요거 3이면 요거 얼만데? 2. 맞지? 꼭점이 x축으로 얼마만큼 올라갔다? 원래 꼭점은 0,0이었는데 이게 지금 2,1이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mn값 알아 몰라? 이 1인 거 알지? 그러니까 바로 정리해야 된다고. 쌤아 이해돼요? 정리됐어? 원래 초점도 뭐였는데? 1,0이었겠지. 요 거리가 1이었으니까 맞죠? 그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1만큼 해서 바로 만들어도 되고 식으로 정리해도 되고. 근데 헷갈릴 것 같으면 식으로 먼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왜? 나중에는 어차피 다 외워지니까. k11인 경우는 해보자. 그냥 이거 바로 해볼까요? 이거는 자 요게 11이라고 가정할게요. 11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지금 뭐 있다 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이 모양이 아니고 이거죠, 이거. 맞지? 그냥 식 정리하자. 그래프 새로 길기 귀찮다. 11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똑같이 할게요. 여기 어디 갔노? 여기죠? 바로 하자. x제곱, x제곱 없어지나? 11 풀면 얼마 나와요? 이거 바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2. k가 11이야. x 플러스 121이가 는 자 요거 풀면 x제곱 날라갔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가 그러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16x입니까? 요거 넘어가면요 112가 우리 보기 좋게 마이너스 16으로 묶어냅시다. 그럼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맞지? 아 얘는 x축으로 7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나 했다 이거죠. 원래 초점은 기본 형태가 4,0이었고 저 마이너스 4,0이었고 이해됩니까? 그래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나온 놈이겠죠. 됐어요? 뭐 요런 놈이다. 두 개 다 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 5번 봅니다. 축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자 근데 기본이 이게 일반형이잖아 지금. 맞지? 축이 x축에 평행하다부터 보자. 축이 x축이 이거잖아. 맞지? 평행하대. 그럼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 모양이겠죠? 맞지? 그럼 y제곱은으로 나오겠네. 기본 형태는 뭔데요? y제곱은 4px의 꼴일 거야. 당연히 평행이도 했을 거고. 맞지? 근데 이게 점 3개가 나왔네. 그럼 일반형으로 가야 되죠. 자, 일반형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 하나씩 다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일단 0,0 집어넣었으니까요. 이걸로 통해서 c값이 0인 거 내가 알아냅니다. 맞나? 그 다음 0,2 집어넣읍시다. 이거 0 집어넣어 날라갔나? 0,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 0 날라갔고 2 집어넣으면 2b는 0입니까? b는 마이너스 2인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식 다시 한번 적을게요. y제곱 a 몰라 b 마이너스 2야 c 0이야. 여기에 뭐 집어넣으래?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래.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 끝났네요. 식 어떻게 돼요?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0입니까? 정리돼요? 뭐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걸 뭐 바꿀 수 있죠 또. 완전제곱식 만들어가 정리해도 되고. 해보자. 해봐야죠. 어차피 우리는 연습인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하고 얘 넘어가면 x가 그럼 x 플러스 1이가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이죠. 자 얘는요 원래 기본형태 p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맞나? 그럼 원래 기본에 얘 초점은 4분의 1, 0이었겠죠? 맞지? 근데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럼 초점이 좌표는 원래 아까 4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만큼 해주고. 맞나요? 원래 4분의 1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해주고 y좌표는 1만큼 들어 올라갔다는 거잖아. 이게 초점 되겠죠?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어요? 꼭점은 당연히 이거 0 대기하는 값, 이거 0 대기하는 값 읽으면 되기 때문에 뭐 돼요? 마이너스 1, 1이 되겠죠. 평행이동 값 그대로. 이해됐나요? 일단 뭐 그렇다. 내가 지금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만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엄청 목이 따가워.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인데 의사가 쌤 보고 얘기하더라고.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오늘. 그럼 내 목욕 하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 하겠노 그래서 아 네 하고 나왔지. 그렇다고 내가 막 수화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약만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목이 조금 따갑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시험 문제 나온 당연히 이거는 좀 쉬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는 8,4를 지나고 있는 점이에요. 이건 초점도 아니고 그냥 아무 점도 아닙니다. 맞죠? 자, 근데 이놈을 X축의 평행의 선을 쫙 그었더니 어떠한 포물선과 만났어요. 맞나? 자, 이 포물선과 만난 지점을 보고 우리는 P라고 했고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P 더하기 PF 길이를 구하래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하세요. 이 말이거든. 맞나요? 자, 근데 문제 식 봐봐, 식. y제곱은 4px y제곱은 8x 나왔죠. 이 말은 쌤 p가 얼마란 말이에요?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0,0이기 때문에 꼭점이 평행이동을 안 했잖아. 그럼 이 점이 지금 얼마란 말인데? 2,0이겠죠. 맞나요? 자, 다 했다. 그럼 얘가 2,0이면 여기 나온 준선 어디 있어요? 이 마이너스 2겠죠. 이 말은 여기 나온 이 길이랑 여기 나온 이 길이랑 같아 달라요. 같겠죠. 원래 포물선의 정의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더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꺼도 상관없겠다. 맞죠? 그럼 이렇게 꺼읍시다. 근데 여기 요 지점이 여기 얼마래? 8이래. 근데 여기 요 지점이 이게 얼마래? 이거 왜 이러나? 여기 요 지점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죠. 여기 8이고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 얼마 나오겠어요? 1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전부 다 뭐 쓴 거야? 포물선의 정의 이용한 겁니다. 맞죠? 내가 달달식 외워서 푼 게 아니야. 이차함수도 마찬가지. 우리 중3 때 이차함수 배울 때는 뭔가 좀 많았잖아. x-y는 a의 x 막지. 근데 풀고 난 뒤에는 나중에 다 자동으로 그냥 외워져 버리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안 익숙한 거니까 조금 익숙할 때까지만 조금 더 식으로 정리해서 풀고 외울 거 있으면 좀 외워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되겠죠?